이번엔 보시 쪽을 바라봤고요. 어, 밀리치! 노태비다! 밀리치 있습니다! 밀리치 있습니다! 밀리치냐! 밀리치 있습니다! 밀리치! 밀리치! 이거는 경고 받아도 된다. 우통 벗겠다. 보여주는 빌리치입니다. 경고 받으면 퇴장이에요. 경고 있어요. 에? 아 그런가요? 네. 아 지금 벗고 나서 본인도 알았군요. 저도 벗자마자 일루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이 선수가 뮬리치 선수인데 네. 2m 3cm입니다. 자 여기서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뮬리치 선수인데요. 근데 저희 일단 나한테 넘겨라 뭐 이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어, 헤더를 일단 첫 번째 터치. 아, 헤더를 하자마자 이 홈팬들의 네. 이 활어성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너킥. 뮬리치 쪽은 높이가 엄청나네요. 네. 쪽을 차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정태욱 선수도 194 정도가 되는 선수인데 뮬리치 옆에 있으니까 차이가 나네요. 본인도 프리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막으려고 했던 자신 있어! 자, 직접 뮬리치! 맞아! 그나마입니다. 노동과! 뮬리치 선수 잘 차네요. 박태준이 내줬고 밀리치가 돌아 들어갔는데요. 밀리치 빠릅니다. 밀리치입니다. 밀리치입니다. 자, 박스 앞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밀리치 1대차 막아냅니다. 시험수. 계속 보세요. 완전히 돌아 들어가면서 몸싸움 이겨냈고. 밀리치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살려내면서 성남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요. 자, 자 머리에 계속 맞추기 맞추는데 골문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뮬리치 지금 휘둘렀다고 봤어요. 자, 왼쪽 측면에서 자 뮬리치 뮬리치의 헤더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동윤은 돌아와서 다시 헤더 못 맞췄지 그럼. 자 뭔가 좀 이 아쉬움 남습니다만 계속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올려줍니다. 머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크로스의 이은 밀리치의 헤더골이었고요. 특히 홈팀인 성남은 수비력 굉장히 좋습니다.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본인들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스피드 있습니다. 힘도 있고 밀리치 스피드 다시 우통 벗겠다! 보여주는 빌리치입니다! 경고 받으면 퇴장이에요! 경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와 지금도 이기가 알렉스와의 스피드 싸움 완벽하게 이겨내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서 야 이건 대로 주고 말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걸 눈꼴이면 애매한 장면인데요. 빌리치 번 팀이 경고가 전반에 있었거든요. 아 지금 벗고 나서 본인도 알았군요. 김남희 감독이 멋쩍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 근데 박수를 팬들 입장에서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숫자가 공격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라카로 들어가지 못하고 초조하게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성남이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오늘